네, 여러분, 13주 차 수업, RC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C는 마무리가 됐고, RC는 지금 한 3단원, 3파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여러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조금 아쉽고, 마음이 좀 헛헛한 기분도 듭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접속사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Conjunction이라고 하는 접속사죠. 영어에서 우리는 이 접속사를 연결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결어라 하면 예전에 한 챕터 7이었나요? 접속사뿐만 아니라 전치사 부분도 영어에서는 연결어라고 하는데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연결하는 대상이 요소가 sentence plus sentence 문장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접속사를 사용하고요. 뒤에 명사가 왔을 때, 명사를 연결시킬 때 우리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붙이면서 문장에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접속사 파트에서 형용사절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자, 형용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미 2주차 강의에서 형용사절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형용사절 접속사 안에는 크게 여러분 뭘 배웠었나요? 관계 대명사 배웠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형용사절 접속사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절 접속사라 하면, 자,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는 선행하는 명사가 반드시 있고, 그것을 수식하는 뒤에 또 다른 절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쉬운 문장 하나를 들어볼게요. I have a book. 오고, 뒤에, 뭐, is very interesting. 이라는, 있을 때,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문장 하나가 I have a book.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이라는 문장 하나가 더 있을 때, 이 사이를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합쳤을 때, 요 사이에 어떤 게 오느냐? 여기서는 which가 옵니다. 왜? 선행하는 명사. 이 선행하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죠?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뒤에 형용사절이었으니까 형용사라 하면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명사를 꾸밈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이 관계대명사가 속한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절 또는 형용사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요 위치를 또 바꿨을 수 있습니다.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오지 않는다 였고,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뭐였느냐? 뭐, this is the place.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I live. 내가 살던 장소야 했을 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고 싶을 때, place란 장소니까, where이고, 뒷문장 보시면 아까 관계 대명사와는 다르게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어떤 장소에.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완문의 형태로 오면서 내가 살았던 그 장소다. 여기는 내가 살았던 그 장소다. 해서 완벽한 어떤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킬 때 이런 식으로 앞에 선행 명사가 또는 뒤에 문장이 완문이냐, 완전한 절이냐, 불완전한 절이냐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선택하시든지 관계 부사를 선택하신든지 선택하셔서 문장을 연결시키면 된다. 였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는 모두 무슨 역할입니까? 형용사 역할, 즉 앞에 나오는 선행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나머지 두개 파트,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명사절 접속사. 지금 그 앞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형용사절 역할,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했다면, 이 아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선행명사가 없습니다. 수식하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주어는 필수적인 요소고, 목적어도 필수적인 요소고, 보어도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자, 보실게요. I don't know. 예문 먼저 보세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뭘 모르는지 궁금하잖아요. 즉, 이앞 문장과 뒷 문장, 이뒷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쵸? 무슨 역할? 지금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I don't know. 모른다. 뒤에 이 절이 목적어 역할. 따라서 이러한 문장. 문장에서 어떤 절이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명사절을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명사절 접속사.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모른다. 누가 knows the answer to that question.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죠? 뒷문장 보시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왜? 주어가 없잖아요. 이 뒷문장만 봤을 때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 뒤에 문장 자체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The Entertainment Company, Entertainment, 연예 기획사는 needed to decide, 결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뭘 결정해야 되는지 또 모르죠? 따라서 이 when이 이끄는 이 절은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이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When it will, Eloff is teacher at theater in Boston. 그래서 그 극장을,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극장을 언제, when, 언제 sell off, 팔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절 자체, 이 절은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명사절을 이끄는 이 아이를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의문되면서 who 여기 썼죠. 누가라고 해석이 됐었고 whom, who의 목적형입니다. which, what 이런 것들 뒷문장 자체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쓰인다. 그런데 when, 언제, where, why, how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뒷문장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who를 가렸을 때 no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가 없죠. 아, 불완전한 문장이네. 의문대명사다. 요 when을 가렸을 때 it will sell off 주어 동사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네. 의문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명사절 접속사를 이끄는 접속사 what입니다. 자, what도 똑같아요. 지금 보실게요. what 지금 보시면은 that을 빼먹었네요. 자, that 보실게요. that 보시면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속사, 불완전 문장 또는 불완전 문장과 불완문 함께 쓰이고 선행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요거는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배우고 내용입니다. 요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이거는 명사절로 쓰일 때는 완전한 문장하고 쓰이는 거. 보실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위치가 대수로 교환돼서 쓸수 있다, 같이 쓸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거고요. 오늘 배우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The only place on the highway, 유일한 place, 장소는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유일한 장소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속도로의 그 cell
있고요. 그래서 연료를 판매하는 고속도로에서 유일한 장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꾸미네요. 그러니까 꾸미는 요소가 두 개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연료를 판매하는 고속도로에서 연료를 판매하는 유일한 장소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를 place를 꾸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뒤에 보시면 이 that을 가렸을 때 sells will 해서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is gas station in Spokane. 그래서 뭐 스포케인에 있는 주유소다. 유일한 장소는 이 주유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명사절 접속사 보시면은 some resident 몇몇의 주민들은 생각한다. 자, 생각한다. 뭘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living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것은 is dangerous. 매우 위험하다. 완벽한 문장이고 이 문장 자체가 전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어떤 요소? 생각한다 무엇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게 뭐다? 바로 명사절 접속사다. 몇몇 주민들이 생각한다. Nuclear plant이 그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명사절 접속사. 근데 위에 보시면 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연료를 판매하는 굳이 이거를 뭐 있으면은 좀더 명확한 의사 전달은 가능하지만 없다고 해서 전체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what입니다. 자, 요것 또한 선행명사가 없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What we need to do right now.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은 보세요. 뭐만 것은, the thing, 뭐만 것은 할 일은 is, 이다, to call repair technician. 그래서 수리기사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명사절을 이끌고 무엇, 어떤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명사절 같은 명사절을 이끌고 자체적으로 더 띵의 의미를 가진다. 불안문이 이어진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불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수리기사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의문대명사, what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what은 뭐를 둘 수가 없다. 선행명사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면서 좀더그 우리가 지금 배웠던 개념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문제 21번 문제부터 하나씩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에 그 설명 부분에 없었던 그런 접속사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21번 보시면 그는 will approve or refuse. 그는 승인할지 또는 refuse, 거절할지 the extension remains a question. 그래서 연장을 remains a question, 의문이다. 그렇죠? 의문, 문제로 남아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동사예요. 그가 extension, 연장을 승인할지 거절할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접속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것은 그이 앞에가 문장이고 뒤에도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승인할지 아닐지 뒤에 or의 힌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때 A일지 아닐지 할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명사절 접속사 whether입니다. 그래서 승인할지 안 할지 연장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아있다. 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2번입니다. Supervisor should be conscious.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대요. 뭐를? 자, 보세요. Is taking place in their department. 그래서 그 부서에서
taking place.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할 때. 자, 여기서 보시면 how는 어떻게니까 안될것 같고 얘들 두개 중에서 오브가 여기서 포인트가 됩니다. 오브는 뭐로 쓸수 없다. 뒤에 whether 전치사의 목적으로 whether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므로 답은 wha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of 뒤에 전치사 뒤에 whether이 올수 있다 없다가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Eagle Wing은 include 포함한다 Big Stadium 스포츠 경기장 굉장히 큰 대형 경기장을 포함한다. That is able to accommodate 수용하다. Up to 언제까지? 7만 명의 사람들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자 있는 뭡니까? 경기장이죠. 이게 뭡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다시 나왔네요. 그러한 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명사, 요 명사를 꾸밀 수 있어야 되죠. 뭡니까? 그런데 요거 둘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선행명사, 이 what 같은 경우 선행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dash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선행명사가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시죠. 24번에 is especially different about supermarket. 그래서 supermarket가 특히 different, 다른 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은 is well systemized delivery service. 그래서 뭐그 매우 체계적인 배송 서비스다.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 뭡니까? 그쵸? What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what이 되고요. 그다음 25번입니다. 나는 will ask 요청할 거다. Will reimburse me 환급해 나에게 환급해 줄 것인지 for the expense of my business trip to Europe 해서 내 유럽 출장에서 쓴 경비를 나에게 환급해 줄 건지를 물을 거다. 이렇게 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결해 줄 건지 언제 자 여기서 보시면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완벽한 문장일 때 오는 겁니다. 틀렸고요. 얘나 얘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환불해 줄 건지 물을 거다가 아니라 경비를 누가 환불해 줄 건지를 물어야 되겠죠. 따라서 후가 와야 명사절을 이끌면서 동시에 절의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 후가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 전체에 수식하는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를 지칭하는데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가지거나 이유의 의미를 가지거나 조건 양보의 의미를 가지거나 이제 토익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명사절 접속사 문제보다 부사절 접속사 문제가 훨씬 그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전치사와 겹치는 의미들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치사가 있는데 시간 접속사 보시면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할 때까지 하자마자, 하기 전에, 하고 난 이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유 보시면은 because, since, as 전부 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as가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as가 전치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뜻은 뭐였습니까? 뭐뭐로서일 때입니다. 그러니 전치사로 사용될 때와 접속사로 사용될 때가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 조건의 부사절. if 뭐뭐라면,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는 if not이 들어있습니다. 자, once 같은 경우도 보실까요? once가 부사로 쓰일 때는 한 번이라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I work out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운동합니다. 라고 할 때, 이때 once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접속사로 쓸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 않고서는 절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once의 의미를 반드시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보 부사절 접속사 보시면 although, even though, though, whereas, while 전부 다 비록 뭐뭐이지만 반면에 많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접속사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속사를 반드시 철저히 꼼꼼하게 그 뜻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실게요. 접속사라는 거 개념을 먼저 보시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접속사가 각각 여러 가지, 그 접속사마다 그 뜻이 달라서 그 센텐스에 맞는 접속사를 끼워 넣을 수 있느냐도 중요한 토익을 문제를 풀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I was taking a business trip. I missed. 그래서 나는 내가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지금 보시면 문장과 문장, 문장과 문장 연결시키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 during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during은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그쵸? 근데 얘도 동안에고 뭐 얘도 동안에야. 그런데 이 뒷문장 자체가 뒤에 오는 이 아이들이 during은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얘들은 문장이 왔기 때문에 during을 쓸수 없고 while을 써야 된다.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나는 집에 주는 그런 안락함이 그리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re is shortage professional technician. 전문 기술자의 부족으로 부족 때문에 문장 주어 동사 회사는 고용할 거다. 더 많은 컴퓨터 전문가를 다음 달에 고용할 거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연결시키면서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의 접속사를 넣었습니다. Company is doing. 회사가 잘 하고 있다. Price of stocks에서 주가가 그러면 상승할 거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다면 하는 조건의 접속사 끼워 넣었습니다. 네가 have good credit. 좋은 뭐 신용도 또는 any collateral 그래서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if not의 형태를 했죠. 뱅크는 너한테 대출, 론을 주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연결시키면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 조건의 의미로 썼습니다. Our sales volume and profit. 비록 매출과 수익이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는 pay 지불한다. Their employee poorly.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although 양보의 의미로 끼워 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그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데서 다양한 뜻을 가진 접속사를 여러분이 그 문장에 맞게 잘 넣으시는 거. 이게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거 문제. The judge will not be allowed to speak anyone.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누군가와 the competition is over, be over. 그래서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하자마자가 아니겠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데 요거는 둘다 다른 뜻이니까 적합한 의미를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얘기하는 게 허용되지 않을 거다. 답은 until 됩니다. The marketing manager, 마케팅 과장은 got very upset. 굉장히 화를 냈다. 주어, 동사. 그의 marketing plan이 was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케팅 아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까지, 안았을 때. 그래서 when이 답이겠죠? 28번입니다. The overseas partner, 그래서 해외 협력사는 refuse, 거절할 거다. To renew the contract.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을 거절할 거다. It received something in return. 그래서 반대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다면, 뭐, 거절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 반대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다면 if not 되니까 답은 unless가 되겠습니다. 9번.
It was tiring trip. 너무 힘든 여행이었어. 너무 피곤한 여행인데, most of the employees, 대부분의 직원들은 말했다. 자, 여기서 뭐다 이게 명사절 접속사. 뭘 말했는지 말해주죠. It was very informative. 그래서, 근데 그 여행이 굉장히 informative, 유용했다고 말했다. 피곤한 여행이었지만, 굉장히 유용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양보의 의미, although가 들어가야 되겠죠. 30번입니다. 당신이 fill out questionnaire요. 주어 동사. 너는 will be included. automatically be included. 그래서 여러분은 목록에 the list of free gifts. 그래서 무료 선물을 위한 목록에 그런 목록에 자동으로 포함될 겁니다. 뭐 하면 설문지를 작성 할 때까지 작성, 일단 작성하면 once가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once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거쳐서 접속사 문제를 다 해결해 봤습니다. 자, 접속사 정리하겠습니다. 접속사는 뭐를 연결시킨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킨다. 근데 그 문장이 완전한 문장일 때도 있고, 불완전한 문장일 때도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형태의 접속사가 있는데, 형용사절 접속사. 이 안에는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둘다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앞부분에, 그 문장이 있는 앞부분에 선행명사. 가 있고 이 선행명사를 꾸미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면 관계 부사를 넣고 요 부분에 부사를 넣고 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 대명사를 넣는 형태. 그러나 그거에 어쨌든 그둘다 모두 형용사의 역할.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꾸미는 그 문장이 바로 형용사절이었다.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 어떻다? 명사절은 그절 자체가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I don't know. 뭘 모르는지 모르죠. 여기에 I don't know the apple. 사람, 뭐, 사과를 모른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명사가 되지만 사과를 모르는 거 말고 문장 자체를 나는 그가 언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when he come back.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왔을 때, 이 전체 문장에서 뒤에 오는 이 명사절이 중요한 역할, 어떤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 목적어 역할 또는 보어 역할, 주어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이 절을 명사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부사적 역할, 부사절 용법. 부사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장과 문장을 붙이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이 앞에 이두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죠. 굉장히 다양한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있네요. 그래서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 양보, 다양한 접속사들을 암기하셔서 그 문장에 맞는 접속사를 넣으실 수 있으면 되겠다.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접속사. 자, 여러분이 이제 다 외우셨으니까 문제를 풀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점은 뭡니까? 얘도 때문이고 얘도 때문인데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였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반으로 가르셔서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네. 얘도 뭐 비슷한 뜻 있죠? 뭐 due to라든지 뭐 owing to라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똑같은 뜻이지만 때문에 라는 뜻이지만, 전치사인 아이들 좀 정리하시고, 뭐, 그 다음에 때문에이지만 접속사인 아이들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비록 뭐뭐니지만, 접속사인 아이들, 전치사인 아이들, 그 다음에 접속사 같은 경우, by가 있으면 여기 by the ti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쓰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뜻은 똑같지만, 전치사에 속하는 아이들, 접속사에 속하는 아이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반드시, 정리할 시간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파트 5 문제 푸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접속사를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 actual 테스트 문제 있고, 또 파트 7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셔서 과제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RC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